세상 사는 게 재미있었어요? 재밌으면 여기 왔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삶이 그다 편하는 삶이 못 돼서 물어보는 거고 또 재밌는 사람도 여기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엄마 사주가 솔직히 평탄한 사주가 못된지라 물어본 거예요. 내가 뭐 언어 표현을 못했다면 미안하고요. 아니, 딱 맞는 표현이네요. 네, 좀 그랬어요. 좀 사는 게. 작년, 올해 아마 관제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관제수가 무슨 관제수일까? 누구한테 신고당했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아, 진짜, 말하기도 진짜. 저기, 제 딸이요. 딸한테 신고를 당했어요. 딸한테? 예. 환장하겠다. 사위라. 사위라? 예. 왜요? 아, 그냥 집에 갔더니, 무단 침입, 뭐? 무단 침입? 예. 아, 처음에 가서 비밀번호 바꾸고 나, 아니, 그냥 반창고로 갔어요. 갑자기 근데, 저를 신고하겠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지 말라는 건데를 왜 갔어요? 아니, 딸이잖아요, 엄마도. 딸이 엄마만 보면 경기가 일어난다 그러고 딸 마음을 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지는 마세요. 딸 마음 타서 이야기한다고요. 엄마만 보면 경기가 일어날 것 같고, 엄마 보면 여기에서 닭살의 서림이라 그래야 되죠. 엄마 보면 서림 짝짝 끼친다는데. 왜요? 뻔뻔스럽네요, 이렇게 말하기가. 아니, 좀 잘했어요, 딸한테. 잘했겠죠. 왜 여태 키워주고 그랬는데 왜요? 키워준 거 맞아요? 네, 키웠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 어차피 틀렸으면 틀렸다, 맞았으면 맞았다 말씀하시면 되니까 14살, 15살, 16살, 17살, 18살, 19살 애기 10대 후반에 엄마 뭐하고 돌아다녔어? 응? 그랬죠, 예. 뒷바라지. 무슨 뒷바라지를 했는데? 밥 먹이고, 뭐, 학교 보내고. 아, 좀 제발요. 우리 막 무당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을 때는 내가 속상해서 온 거고, 또 지금이라도 엄마가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딸이 왜 이렇게 변했나? 내가 지금 말하잖아요. 14살, 15살, 16살, 17살, 18살, 19살 때 당신 뭐 했냐고? 어? 이럴 때 당신 딸이 뭘 돌봐? 당신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어? 집에 뻑하면 남자 끌고 들어와서 딸한테 보일 거못볼거다 보이고 어? 밤만 되면 노래만 다니고 응? 아니 그래도 밥 먹이고 학교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뒷바라지만 하고 살아요? 제 인생도 있는데? 말이 진짜 안 통하네. 아침밥 한번 먹여서 학교를 보내는 거야? 딸이 저기 있을 때, 지 혼자 책가방 집에다 던져놓고, 엄마가 정말 일을 다니면서, 어?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딸도 엄마를 이해했을 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었잖아. 어? 엄마는 노름, 내가 했잖아. 노름이 보인다. 아니에요? 노름하고, 크게 대답해요. 맞아요. 응?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집에 끌고 다녀면서, 집에서 딸 앞에서 그집 것을 보이는데, 어떤 딸이 엄마를 존경하고 좋아해요? 어? 얘가 나한테 가슴속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나 너무 외로우니까 나 빨리 시집 가서 나 가정 꾸려서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오직 엄마가 싫었으며. 어? 얘몇살때 시집 갔어요? 네. 22살이요. 내가 적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네. 22살. 내가 적어놓고 아, 물어봤다고. 예. 오직 엄마가 싫었으면 22살 가서 지 신랑한테 안겨서 펑펑 울었을까? 어느 누구한테 엄마 흉못 보고 지 신랑한테 흉 보면서 나 이런 생을 살았어. 나 이런 생을 살았어. 나 이런 생을 살았어. 근데 사위란 사람이 엄마를 장모로 인정해 줄것 같아? 어? 아니, 버린 것도 아니고.
엄마 그만 뻔뻔스럽게 좀 놀자. 아니 다 이래요. 남편 없이 그러면 나는 뭐. 남편 없이 살면 그렇게 밤에 고스톱 치러 다니고 남편 없이 살면 딸이 혼자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는가 내팽개치고 집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관심 없어라고 엄마 다른 남자 집에 끌어다니면서 집에서 자는 게 딸한테 좋게 보여지는 행동이야? 딸이 엄마한테 몇 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한 게 보이는데도 엄마 그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잖아. 아니 어떻게 딸한테만 맞추세요? 해줄 거 해주고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제 생활이 있고. 엄마의 엄마가 이런 마음이라면 딸 집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딸한테 미안하다 사과해도 딸이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엄마는 내가 지금 난 딸 가슴을 분명히 읽어서 이야기해준다 했잖아. 그쵸? 네. 나는 딸 가슴을 읽어서 이야기해준다 그랬어. 그러면 엄마가 내가 그때 진짜 저를 보다가 이렇게 말해주신 분들은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나 몰랐어 보살님. 아 이거였구나. 근데 엄마는 지금 무조건 신관 딸만 나쁘고 신관 사이만 나쁜 거잖아. 아니 말씀 맞는데요. 그래요.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신고를 하냐고요 엄마를. 오지 마는데 자꾸 오니까. 아니 그 가건데 자기 남편이랑 잘 살면 되지. 가게에서 엄마 자체가 지금도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딸 자체는 엄마가 그냥 엄마가 차단하고 싶은 거야. 엄마한테 그냥 자기 신랑하고 둘이만 자기 애기 낳고 알콩달콩 살고 싶고 엄마가 옛날에 살던 인생 그대로 살으라는 뜻이야. 어? 나한테 관심 그만 가져주시고요. 옛날에 엄마가 만났던 아저씨들 만나세요. 야 딸은. 아니요. 그래도 철련인데 그걸 어떻게 들어요. 난 딸 말을 이야기해준다고 했어요. 아, 예. 그냥 엄마가 재혼해서 산 남자 바라보면서 딸을 키우고 그냥 꾸준히 갔더라면 딸도 이렇게 엄마 딸도 그렇게 싸가지 없는 애 아니에요. 예? 네. 어디서 자기 딸을 지금 싸가지 없게 만들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철륜인데 우리 딸이 날 신고했어. 지금 엄마는 지금 딸 지금 이 유튜브에서 딸 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아 그게 아니래요. 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지 마시라고요. 아니 저는 안 돼요. 봐야 돼요 딸. 딸 이러다가 딸 진짜 여기에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욱하는 병이 무슨 병이죠? 안락병이요? 그 순간적으로 사람 막 하고 싶은 거. 그 자제, 분노. 분노 조절장애. 응. 얘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왔어요. 건들지 마세요. 그냥 엄마 찾을 때까지만. 네. 엄마 내가 반찬 좀 해줘. 엄마 우리 집 청소 좀 해줘. 그럴 때까지만 엄마 우리 집 와서 뭐 좀 먹어. 그럴 때까지 좀 남편이 계시라고요. 네. 응? 그래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똥만 들어갔네. 그래도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다. 이 여자 진짜 이기적이네. 당신을 지금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 아, 알겠어요. 딸 마음이 이러하니 그때까지만 그냥 참아 달라 하고 있잖아. 됐어요? 네네 알겠어요. 인상 쓰지 마시고요. 네. 알았어요. 딸이 불쌍해. 많이 불쌍해요. 키워줬다는 생각 하지도 마세요. 뭘 키워주긴 개뿔을 키워. 지 혼자 큰 거나 마찬가지인데.